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축복 때문에 여러분의 옆 사람이 더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요즘에 잘 배우고 잘 뭔가를 문화를 경험하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는 이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조금은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진리로 발견되어졌던 것들이. 어,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가치, 다른 의미를 두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는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적용이 돼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발전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많이 흔히들 말하는 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말을 하죠. 이게 어떤 뭐 앞선 세대의 어떤 그런 꼰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좀더 들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삶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때 에덴의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먹고 맛있는 어떤 어 삶의 어떤 생존의 개념이 별로 없었던 때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어 거닐며 살아가야만 했던 때가 했던 때를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화로움이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그 이후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 도구를 만들어야 했고 왜 이제 더 이상 땅이 호의롭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땅에 농작물을 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다 보면 더 많이 가진자가 또또더 적게 가진 자와 어떤 대립들로 이렇게 되면서 전쟁의 역사, 서로가 어떤 더큰 힘을 얻기 위한 어떤 욕망의 역사들이 인류 역사에 쭉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면서 무기도 발달하고 농사를 짓는 어떤 방법들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전들을 계속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항상, 항상 그런 때가 올 때에도 모두가 다 느끼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뭔가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어떤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또, 또 많은 걸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갖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원인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든 아니면 크게 일어나든지간에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죄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그런 그런 이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단절됨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죄는 항상 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한 소유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죄가 아닌 아름다움으로도 표현되지만, 어떤 소유나 그런 것들이 죄의 대가와 또 죄를 양산시키는 그런 도구로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인간 인간적인 가진 문화들도 그러한 것에서 많이 발전했죠. 때로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열망이라고 돼요, 열정이라고 돼요. 그러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지금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할 가족 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어 보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농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새벽에 나가서 끊임없이 끝이 안 나는 그 밭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지쳐 잠들면 또그다음날또 반복되는 그런 삶.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화되어 있는 때에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 이전의 때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항상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우리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무슨 어떤 배우면 농경기부터 해서 뭐 청동기 철기 막하면서 근대화에 이래까지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멀 멀디 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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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에서부터 정말 약속된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변함없이 컸는지를 이 항상 말씀을 볼때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영원한 약속이라는 이런 제목을 지었지만 그 거기에 이제 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은 동일한 그한 패턴으로 쭉 1장이 진행돼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을 세우는 것. 그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방인으로 기독 그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었던 거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요. 굉장히 핵심적인 신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바로 그이 4절과 5절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를 아담 때부터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게 창세 전이래요. 아담 이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전에는 그, 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정해놨어 이렇게 예정 이럴 예정이야 하면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서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딱 집어서 미리 정해 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예정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은혜 받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강권하여서 피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좌로나 우로나에 칠치지 못하도록 딱 그냥 다 막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사람, 그렇죠? 모세와 같은 사람 이미 정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로서 부르시는 그런 과정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한삼주 전인가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집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4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 40살이 되기 이전에도 주님은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걸 느꼈다라는 간증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눈동자와 같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라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하신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곳에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고 이대원성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디자인하여 열어가셨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가요? 오히려 권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정하셨다. 왜?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에서 일점 점조 안될 만한 그런 진짜 부질없는 시간들이죠. 그런 과정 속에 이그한 것들이 하루가 천년같이천 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한 과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한 그런 희생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져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심판의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영광의 자리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00% 순종했나요? 하나님 예정한 임무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억눌려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정말 보이지 않았던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 자기들의 양식이 되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불평하였고 또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채웠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존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쌓아놓은 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 자기의 희생들을 기뻐하셨어요. 돌아올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즐거워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구절들을 분명히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아, 들었던 말씀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말씀이네 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주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기뻐하셨음을 보며, 여러분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정이 성취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그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규명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열심에 의해서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면 세상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타이틀,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정하심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또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과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그 사이 사이에 정말 이어지는 문장에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소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소 안에서 한 해석한 모든 신령한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다 그게 막 신령한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추구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늘의 복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세상 공,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임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정하신 그 안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단순하게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적인 요소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그것은 우리를 좀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지만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방법적인 요소, 어쩌다가 좀 잘할 때는 칭찬받을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힘이 있을 때저 잘해. 힘이 없으면 못해. 그럴 때마다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가치가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 좀더 머리가 좋고 좀더 영리한 사람들은 가치가 높아지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센스가 있고 뭔가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뭔가 능률적인 사람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나요? 아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불렀어요. 가능성들이 다 오히려 더 많았을 때 그것을 다 내버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신 마태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 했잖아요. 병든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필요한 것이란다. 죄인에게라야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상심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내 삶의 어떤 가치가 더 떨어진, 떨어진 듯한 그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청년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같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말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한이 모든 세상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정하신 구원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신 후에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회복했냐면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름이라고 거룩하다 하시는 이름 하시는 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신앙자라 하지만 아직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나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돼요. 완전히 거룩해지기는 어렵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투쟁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아예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게 회복돼요? 흠이 회복돼요. 흠이. 이 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흠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끗해야 할 우리의 몸에 더러움이 묻는 것을, 뭔가 상처가 일어나고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보면. 근데 우리의 인생의 흠은 하나님이 보시는 흠은요. 죄예요, 죄.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를 스크리치 내놓은 죄가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절을 우리는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에 엮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뭐 이렇게 사는데라는 어떤 핑계거리들을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셨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방법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까요? 아, 노력해 봤는데, 몸부림쳐 봤는데, 나는 또넘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열심히 그 이겨내보려고, 내 안에 불릴 때 일어나는 이 우울증이나 혼자 이 충동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것들을 끊임없이 대적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련하라 말하잖아요. 훈련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기에 몸부림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거룩하게 구별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 3장이 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주님께 돌리래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시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죄에게 빼앗겼던 너를 내가 다시 찾아. 너는 나의 소유로 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무엇을 위하여요?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죄를 향하여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 의 삶의 패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떤 죄의 가능성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껄끄러움이 해결되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 오자리에 나오죠. 그러면서 사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회복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우리 존재 자체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나?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사랑받아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자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라고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큰 가치를 발견할 만큼 주님에 대해서 제가 유익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하여 내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이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존재로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너를 아름답다 하시고 너를, 너를 하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하기 할 만큼 내가 가치가 있나? 내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난 되게 이렇게 좀 뭐라 하죠? 그냥 그래요. 그냥 큰 가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네요. 혼자서 이거 설명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막상 서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별 가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여0 여러 백여 명의 사람들이 이가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해도 사실 지금 8년, 횟수로 8년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바라보고 막 어쩔 때막 생각하고 혼자 상상하고 웃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상상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뻐하면서 우리 목숨, 어? 이번주에 가서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상상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가치가 별로 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정말 특별한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만 가치가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관계. 살면서 한 10여 년 동안 이번 주가 제하늘랑 가장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주였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며칠 안 되죠. 그런데도 가장 오래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 떨어져 있어 보니까 연애할 때처럼 결혼 전처럼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특별한 관계.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나는 정말 내 가치가 있지 않는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가치있다 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될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오신 그 주님께 나는 뭘 드릴 수 있지?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나요? 아니 많은 희생을 뭔가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고 청소도 하고 뭐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받으실 것이 찬송이랍니다. 찬송.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면 어, 우린 찬양하고 있죠? 찬양팀 나와서 찬양 부를 때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곡조붙은 기도로 막 하고. 진짜 찬양은 뭘까?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했을 때, 저는요, 이 찬양이라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위대하시네요. 주님은 주님은 나의 참 아버지시네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네요. 시편을 보면 주님 은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오. 그러면서 찬양 찬송아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정입니다, 인정.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재능 있는 달란트 있는 좋은 목소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어요.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는 찬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없이 우리 의 찬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악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찬양을 빼앗았던 사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주님이 존중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그 사탄은 욕심을 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시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사, 마귀의 역사와 세상의 문화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의 가능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들로서의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길이시라고 생명이라고 내가 찾, 찾고 따라가야 할 진리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찾고 또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 0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 부른 찬양보다 쫓기고 목숨의 유태로움을 받고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고난 중에 더 아름다운 찬양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정의 찬양들이 많아졌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한산을 넘으면 또,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고 한 사람을 넘으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치 있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생명이 되기는, 되는 일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멀었던 주님의 복음이 이제는 가까이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추구들을 완전히 주님 앞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발견할 때. 온전한 찬양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